투데이 스몰 캡입니다. 자, 오늘은 남현정 연구원 모시고 엔디포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우리 이제 투데이 스몰 캡을 쭉 진행하고 있었는데 이 엔디포스는 사실 처음 저기 소개를 받는 네. 그런 종목이 되겠는데요. 일단 회사 저기 그 내용부터 좀 살펴보고 갈까요? 네, 먼저 엔디포스의 주력 사업은 모바일 기기용 양면 방수 테이프 및 윈도우 필름으로 2018년 매출액 480억 기준 90%가 이 부분에서 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삼성전자, 애플, 화웨이 등이 주요 고객이며 이번 중국 무역 사태로 인해 화웨이향 매출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엔디포스의 경우 방수성, 내충격성 등 기술 경쟁력과 원가 경쟁력에서 경쟁업체 대비 우위에 있는 장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최근에 그러면 이 사업 동향 중에서 바이오 쪽으로 사업 영역을 네. 넓혀 진출한다고 하는데 그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겁니까? 네, 실제로 주목해야 될 부분은 기존의 이런 방수 테이프가 아니라 엔디포스가 바이오 사업으로 신사업을 다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2018년, 2019년 두 차례에 걸쳐서 총 500억가량의 바이오 업체에 대한 투자를 단행했습니다. 이 부분을 주목해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조금 더 그래서 살펴본다면요? 네, 먼저 바이오 업체에 대한 투자는 총 두 군데를 진행했는데요. 그중 첫 번째는 바로 큐어 바이오라는 업체입니다. 큐어 바이오라는 업체는 2018년 12월 엔디포스에서 투자를 진행했습니다. 큐어 바이오를 이끄는 연구단은 서울대 약대 교수인 김성훈 교수님으로 큐어 바이오의 경우 아시아 최초 ARS 기반 펩타이드 신약을 개발하는 업체입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ARS라는 것은 흔히 체내에서 뭐 호르몬, 효소 등 단백질을 합성한다고 알려진 효소인데요. 이 ARS의 단순히 이런 단백질 합성이 아니라 체내 질환 치료 기전을 발견해낸 것이 바로 서울대 약대 김성훈 교수님입니다. 지금 관련해서 알려진 연구 파이프라인은 총 23가지가 존재하며 이 중 두 가지는 지금 대웅제약 그리고 중해제약으로 라이센스 아웃되어 폐암 관련 임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엔디포스는 결국 이제 그 방수 테이프 쪽에서 네. 바이오 기업으로 변신을 해나가는 네, 네, 맞습니다. 그런 기업이 되겠네요. 큐어 바이오도 그렇고 또 하나가 네오티엑스요? 네네 맞습니다. 이거는 뭐 하는 회사예요? 네네 큐어바이오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국내 회사라면 네오티엑스는 이스라엘 회사입니다. 2019년 12월 얼마 되지 않았는데요. 그때 투자를 진행하였고 투자 규모는 총 최종 3천만 불 정도입니다. 네오티엑스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ARS와는 조금 다른 STR이라는 플랫폼을 보유한 업체입니다. 현재 STR 플랫폼을 통해서 고형암 치료제 임상 1B 이상 파이프라인을 보유한 업체로 작년 10월부터 아스트라제네카로의 라이선스 아웃을 계획으로 임핀지와 병용 임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볼 부분은 아스트라제네카라는 빅파마 업체가 임핀지 투여 비용을 전액 부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네오티엑스라는 이스라엘 업체는 그렇게 큰 업체는 아닌데요. 이렇게 아스트라제네카라는 대규모 빅파마에서 모든 비용을 지급하고 임상을 진행한 건다는 것에서는 바로 STR 플랫폼의 가치가 높게 인정받고 있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다른 항암제의 경우에는 특히 면역 항암제의 경우에는 혈액암에는 잘 듣지만 폐암이나 유방암 같은 고형암에는 잘 듣지 않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이게 잘 듣지 않는 이유는 쉽게 말씀드리면 면역 항암제의 경우 고형암으로 침투 자체가 잘 안 되는 경향이 있었고 조금만 투여를 하면 약물 내성이 금방 생기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이 네오티엑스가 가진 STR은 바로 이 두 가지 한계를 모두 극복한 플랫폼입니다. 아마 아스트라제네카가 이 점을 높게 평가하여 임상을 전액 비용을 지급하고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 두 회사를 지금 이제 그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 두 개가 이제 같이 붙게 되면은 시너지가 발생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러면 시너지가 충분히 발휘되는 건지 어때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엔디포스가 연달아 큐어바이오를 인수하고 네오티엑스를 인수한 거는 단순히 여러 가지 바이오 업체를 뭐 꾸러미에 넣으려는 단순 투자가 아니었고 양사 간 면역 항암 플랫폼의 R&D 융합을 위한 투자였습니다. 먼저 ARS의 경우에는 네. 면역세포 그 자체를 모방한 플랫폼이라면, 네오티엑스의 STR은 면역세포를 증폭시키고 유인하는 방식으로 암세포를 사멸시킵니다. 결과적으로 ARS와 STR이 만나면 종양세포 타겟팅과 사멸 모두에서 듀얼 반응이 나타나기 때문에 우수한 종양세포 사멸 능력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런 네오티엑스와 큐어바이오의 만남이 항암 치료에 있어서 또 다른 트렌드가 될수 있을지 양사 간 만남의 귀추가 주목되는 시점입니다. 네, 요즘에 바이오 쪽에 가장 큰 화두는 역시 그 항암제, 특히 면역 항암제 이쪽으로 가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었는데, 거기에서 그러면 두 가구 좀 나타날 수 있는 그런 회사가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큐어바이오와 네오티엑스 모두 면역 항암제를 기존으로 하는데 기존 어디에도 시판되거나 임상이 진행되지 않은 플랫폼입니다. 둘다 새로운 플랫폼이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시너지 효과가 날지는 추가적으로 임상을 진행하면서 두고 봐야 할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사실 바이오 쪽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렵긴 한데, 우리 이제 투자자들도 생각하고 계시는 게 이게 뭐 지금 이제 그 임상이 진행 중에 있다고 해서 모든 게다 해결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임상을 다 통과하고 실제로 이제 그게 시판되고 그러면서 그게 이제 수익으로 연결이 돼야 되는데, 엔디포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적자 계획으로 말해요. 네. 근데 그래도 이런 것들이 기업 실적을 갖다가 저기 그이 완전히 돌려주는데 시간이 걸리겠죠? 네, 물론 그렇습니다. 임상을 전부 다 회사에서 진행을 하려면 실제로 10년 가까이 시간이 그러니까요. 소요되고 수백억, 수천억 가량의 임상 비용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요즘 추세는 이렇게 임상 3상이 끝나고 허가까지 모두 한 회사에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임상 1상, 빠르면은 그 임상 전임상 단계에서도 바로 빅파마로 수조원 단위의 기술 수출이 이루어지곤 합니다. 소위 얘기하는 뭐 스폰서를 좀 받아가면서 할수 네, 있다는 얘기 그렇습니다. 되겠네요. 아, 근데 이제 그렇게 하더라도 그게 수익으로 잡히는 건 아니잖아요. 기술 인식이 되면, 기술 수출이 되면 바로 기술료로 이제 원가 없이 매출액으로 잡히게 됩니다. 그럼 그건 이제 수익으로 실현이 될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근데 본업에서는 지금 별로 그 수익이 잘안 나는 건가요? 본업은 기존에 말씀드린 방수필름은 그냥 안정적으로 꾸준히 500억 정도 매출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사실 기존의 바이오 업체들이랑 이 엔디포스가 다른 점은 다른 바이오 업체들의 경우에는 전혀 매출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박사님들, 연구진들이 모여서 이제 그런 경우 신약 맞죠. 개발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는 이미 본업을 진행하고 있고 여기서 이제 캐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뭐 조금 더 이제 그 리스크가 다운됐다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뭐 적자 기업이니까 특별하게 뭐 밸류에이션이라든지 이런 거는 그 레이팅하지 않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렇군요. 최근에 이제 그 JP 모건 그 바이오 헬스케어 컨퍼런스인가요? 그것도 끝난 거예요? 아니면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까? 아직 하고 있는 중으로 하고 알고 있는 있는 중. 중으로 알고 예. 있습니다. 그쪽에서 좀 되게 이야기 되다 보니까는 최근에 저기 저 뭐, 좀 바이오즈 좀 움직이긴 했었는데, 그런데 좀 편승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실제로 지금 이 큐어바이오도 JP 모건에 참석을 아, 예정하고 그래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뭐 여기까지만 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